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새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2021년 11월에 선교지로 파송되어 이제 벌써 이제 3년 차가 다 되어 갑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에 이제 선한목자교회 청년부에 출석을 했고요. 이제 2008년에는 이제 젊은이교회 MST 훈련이 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빨렘방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빨렘방 안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 타고 들어가면요. 시골 지역이 나옵니다. 뜰랑에서 단기 선교하는 기간 내내 그곳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행복했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곳의 아이들을 다시 만나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날을 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 선교 때와 달리 이제 선교사가 되는 길은 이제 간단하고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선교사로서 준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선교 훈련도 수료하고 그 훈련 이후에 2012년에 젊은이교회에서 이제 봉사 간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또 사역자로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로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겠다 확신하고 봉사 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목자분들과 이제 독거노인분들을 만나 뵙고 삶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지만 그분들과 함께 봉사하며 땀을 흘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부로 느끼고 또 사랑의 행함이 어떤 건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와 주목자 팀들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교회의 덕분에, 교회 사랑 덕분에 간사에서 전도사로 그리고 목사로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8월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지금 선교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수만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중에 수마트라에서 빨렘방이라는 도시에서 작년부터 6월부터 살고 있습니다. 아마 2018년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곳이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3년 전부터 빨렘방에 위젬 센터를 세우시고 지금 예수동행 사역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위젬 팀 합류하여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동안 준비해온 인도네시아어 번역된 그 예수동행 책과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번역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저희 협력 선교사님이신 그 안동주 선교사님과 파송 선교사인 에스터 선교사님께서 이 작업을 진행해 오시고 계십니다. 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고 출판된 후에는 인도네시아 곳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약점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약점에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약점에 대해서 따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를 자랑합니다. 내 능력이 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사라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강해졌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 시절에 정말 열정이 가득했던 그때 저는 그 뜰랑에서 그 아이들의 그 눈빛만 바라보고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헌신했습니다. 하루빨리 그 땅을 밟고 또 아이들을 만나서요. 뛰어놀고 예배하고 또 살아가는 것을 10년의 시간 동안 상상하면서 선교사를 준비했습니다. 선교지의 삶은 막연하게 머릿속에 그림으로만 이미지로만 떠올렸지 언어를 배우는 것에는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디오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죠. 또 당연히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어떻게든 잘 살 수 있겠지. 그 언어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살아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날씨와 음식과 또 주변 환경에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데요. 언어는 살아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인도네시아라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 주변이 없는 저는 목사임에도 누가 설교 요청하지 않을까 또 두려워했어요. 근데 물론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제가 평소에 말을 좀 두서없이 하는 편이라 이렇게 잘 정리된 원고를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게 참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인도네시아에 가면 임나기라는 언어 학원을 다니세요.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약 한 10개월 정도 인도네시아 말을 배웁니다. 제가 1단계에서 시험에서 낙방하고 2단계에 가서 또 한 번 낙방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두 번씩 공부를 했는데요. 1단계에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소개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말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좀 황당하고 대려 선생님들이 안절부절 못하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만 창피도 있었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1년 2개월의 시간들을 살아냈습니다. 나아지기는 하지만요. 남들보다 속도가 더딘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나?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이 막막함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선교지에서의 제 삶은 항상 도전이고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임나학원에서 그 과정을 마치고요. 지금 살고 있는 빨렌방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런 저의 어려움을 아시고요. 우리 선임 선교사님께서 다방면으로 저의 언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선임 선교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카톡방을 만들어서요. 성경 한 장을 읽고요. 인도네시아 말로 읽고 녹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만이 아니라 선임 선교사님 부부도 녹음해서 공유해 주세요.
처음에는 오디오 성경을 0.7배속으로 느리게 들어야지 이제 단어가 들리고 선교사님의 발음도 들어보고 때로는 성경의 한 장도 다 읽지 못하는 날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지 않고요. 꾸준히, 여러분 꾸준히 1년 동안 노력하다 보니까요. 이제 정상 속도로 오디오 성경을 듣고요. 발음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시간은 많은데요.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항상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저희 가정이 출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교회라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선희 선교사님께 연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김태현 선교사님께 인도네시아어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요. 선희 선교사님께서 이게 언어가 더 늘기는 정말 좋은 기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언어에 은사가 없는 내가 현지어로 설교하라고? 아직 때가 아닌데 조금만 더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설교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선교사로서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나를 도와주시려고 주신 기회인데 또 설교를 하는 시간은 진짜 힘들겠지만 그 과정에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미뤄서요. 3개월의 시간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부딪히는 나의 한계와 이 부족함이 마치 큰 산처럼 날마다 더 크게 느껴져서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 엎드려서요,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나는 주님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으로 저의 약점을 주로 인해 강함으로 변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대하게 하셨어요. 마치 우리 작은 씨앗이 늠름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요 주님만 의지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전히 힘들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었다는 뜻도 아니고요 내가 승리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는요 그저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한 상황에 마주할지라도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면 실패도 쓴 인고의 시간도 그저 지나갑니다.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나름 이제 준비해서요 선임 선교사님께 설교 크리틱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발음 문제, 속도가 느리다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고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안에 멘탈이 나가고요.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 마음이 졸여서요. 이젠 체면 차릴 것도 없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좀 물어보고요. 발음을 계속 교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아이들에게요. 발음을 교정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일 설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너무 창피하고 부족한 내 모습이 부끄럽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칭찬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만약 말씀을 전하기를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포기했다면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자신감마저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또한 현지 목사님과의 관계도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자신감도 얻었고요. 주님과의 소중한 추억도 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어떤 사건에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대로 풀려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요, 놀라운 그 은혜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나의 약함을 감추고 움츠러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지역에는요 조금 다르지만요 빈부의 격차가 아주 큽니다. 제가 있는 곳에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의 월급이 30만 원이고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이 20만 원, 가사 도우미가 10만 원을 받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이고.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쌀 10kg가 가격이 16,000원이고요. 대부분 주식으로 먹는 라면이 개당 300원으로 생활비와 물가가 체감상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체감상입니다. 체감상. 네. 매월 아이들의 학비를 내야 되고요. 또 한 달에 생활비가 빠듯하고 여러분, 그 집에는 에어컨이 물론 세탁기, 냉장고도 없이 작은 선풍기 하나 정도만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면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요,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진짜 좁은 길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 엄청난 대저택들이 질비한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매우 낮고요, 생활비와 물가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길에는 인력거가 다니고 다마스 같은 차가 시내버스로 이용됩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현실은 참 복잡하고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파송된 후에요, 처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그랬듯이 코로나로 제가 있는 곳에서도 현지인들이 일자리가 없고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현지인들조차도 가사 도우미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저의 가정에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가사 도우미 일을 하겠다고 오셨어요. 우리 그 인도네시아에는 여자 어머니, 여자 선생님들을 부를 때 있잖아요. 이게 존칭인데 이부라고 부릅니다. 이부. 그런데 대부분 급하게요, 돈이 필요하신 이부들이 처음 왔는데 2주만 일하고 그만두시고요, 한 달을 일하고 또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중간에 소개를 시켜줬던 그 이웃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나
귀중품을 아무렇게나 올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또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유혹이 될 수 있게 그분의 그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느 날 저희 집의 이부가 일을 마치고요. 퇴근을 할 때가 돼서요. 인사를 드리러 이부한테 이부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갔는데 이부가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출근하셨을 때 가방이 가벼워 보였거든요. 퇴근하실 때 보니까 가방이 두툼해져 보이는 겁니다. 순간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스쳤어요. 혹시 저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세탁세제가 너무 빨리 줄어서 계속해서 구입하던 차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탁세제가 이렇게 일회분씩 팩으로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도대체 왜 저 가방이 두툼할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참 궁금했습니다. 물어보기는 애매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방을 열어볼 수도 없고 고민하던 찰나에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몇백 원짜리의 세탁세제인데 그걸 고민하고 있는 이 제 자신이 정말 창피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지에 나오기 전에 장모님 댁에 살면서 장모님이 밥도 차려주시고요. 또 때마다 아이들 옷 사주시고요. 또 집도 교회도 가까우니까 그렇게 사인 그 가족들의 그 뭐랄까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물가를 잘 모르는데 학비에 매년 비자 비용에 지출이 많으니까 그때 제 안에 돈에 대한 염려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 염려는요, 제가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바라봤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만족과 신뢰에 대해서는 누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너무 창피했지만요, 제가 그 일을 아내에게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기겁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는 진짜 아주머니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사랑이 부족했다며 그 순간 나누지 못한 그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눈물로 한숨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계기로요. 제가 그분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 땅에 저를 보내셨는데 더 나누지 못하고 더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주머니에게 식자재를요 더 많이 챙겨드리고요. 아주머니가 타고 계신 오토바이가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까지 나누고 또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저희가 그 지역을 떠날 때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직장과 또 이웃과 하물며 가정과 또 교회 그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사랑하라고 또 섬기라고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야겠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힘듦이 지속된다면 대부분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고 무엇이든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 없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내 안에서 흔들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그 사랑을
그분의 가방을 열어보고요. 그 가방을 세제가 있었다고 쳐요. 만약에 그렇게 또한 내가 추궁하고 사는 것이 되었다면 저는 선교사로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직면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신뢰의 관계를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전할 때를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흔들린 것을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믿음으로 연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을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약함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의 능력이 우리 약함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번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정말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걸어갑니다. 날마다 날마다 달려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살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고난 속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역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서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충분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우리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주님 우리가 무릎 꿇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안에 약할 때를 고백하고 내 안에 약함을 고백했을 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그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삶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앞을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 이 가운데서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